마켓 리더에게 주요 이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의 유신익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을 통해서 주제 공개합니다. 경제위기 현실로 경제 위기론이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정말 현실이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금리가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부터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정말 안정화가 된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점검해 주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앞으로 금리를 좀 더 올릴 여지가 있고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5% 초중반 정도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작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수합시장, 그러니까 달러가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면서 외환 수합시장이 마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거래량이 폭증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채권도 수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채권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 해 이제 넘어서다 보니까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약간 이제 그전보다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달러 강세, 지나친 달러 강세가 서서히 안정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업 시장이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제자리를 찾다 보니까 전 세계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앙은행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숨통이 트이게 됐고 그와 동시에 그러면 남은 자금으로 무엇을 살까라고 고려를 해봤을 때 미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월 이자 수익은 플러스라는 것이 이득이야라고 하면서 사실 채권 쪽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고 동시에 미국 지금 채권 발행 시장도 괜찮습니다. 응찰률도 상당히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러므로 인해서 기준금리 대비해서 시장금리, 특히 10년물 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끼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은 자금시장, 금융시장으로 이제 우리가 시각을 돌려봤을 때는 시장금리가 안정화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채권 수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안정화됐기 때문에 그 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캐리 트레이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특히 지금 최근에 미국의 상업은행들을 보시면 상업은행의 대출이 작년도 하반기에는 최고치 2조 9천억 달러 정도를 찍었다가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급감을 하다가 올 1월 들어서 다시 전년비 13%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다시 시장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금융시장 자체의 돈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또다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그 보탬이 되는 좋은 표현으로는 보탬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엄밀히 표현을 하자면 약간의 버블을 좀 만드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실물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투자 쪽은 아직 굉장히 미진합니다. 오히려 이제 실제 핵심 산업들이 투자가 잘 이루어져서 산업이 생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흐름들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시장과 지금 실물 경제시장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FOMC 회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11월 FOMC 회의에서 금융시장의 경색 여부를 살펴볼 때 실질금리가 플러스를 유지하는지와 함께 또 기업들의 차입금리, 증시, 환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결국 파월 의장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일지 좀 이야기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네. 입장에서 네. 좀 편안하게 네. 이걸 좀 해석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도 걱정을 한 겁니다. 무엇을 걱정했냐면은 첫 번째 이제 달러가 너무 계속 강세를 가니까 그 당시에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영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위기가 또 증폭이 돼서 그게 또 미국을 괴롭힐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위험 신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은 사실은 주가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은 급락은 없겠다라는 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실질금리입니다. 왜 이 말을 이제 파월 의장도 계속 강조를 했냐면, 실질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거를 했을 때 금리가 플러스가 나야지만 기본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기 힘든 구조이니까 이제는 투기 수요, 가수요를 늘리기는 좀 부담스러워라는 이제 시각을 펼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지금까지 하반기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통화 정책을 놓고 봤을 때 페드 의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장은 이제 안정화됐으니 조금 더 한 발 더 나서서 빠르게 이제 금리 인하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할 거 아니야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간 세계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금리를 인상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인플레가 좀 잡혔다라거나 잡히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게 확신이 들지가 않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라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항상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을 좀 뜯어놓고 보면은 서비스종 물가가 상당히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기반은 어디까지나 고용시장입니다. 고용시장이 그들은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미국이 침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이 가장 이제 평균적으로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자연 실업률이 한 4.5%. 이 자연 실업률은 더 이상의 큰 인플레이션이 없고 자본을 갖다가 제대로 돌렸을 때 적정한 실업률이 4.5%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낮은 이제 3%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만큼 고용시장이 수요는 많은데 노동의 공급자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임금이 계속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임금이 결국에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면서 소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즉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완만한 침체를 겪으면서 오히려 버틸 만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은 지금 침체라는 단어가 국가별로 좀 약간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완만한 침체를 겪고 있고 중국은 오히려 완만하게 회복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 권역별로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기 침체 및 경제 위기론이 좀 부상을 하면서 모두의 걱정이 커집니다. 아, 바로 스리랑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 선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후에 22년, 그러니까 작년에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다고 해요. 실제로 디폴트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재정 여력이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내수 시장도 작은데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보폭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외부의 다른 국가 경제들이 안 좋다 보니까 낙수 효과로 그나마 수출을 했던 국가들이 수출까지도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디폴트 결국에는 이제 채무를 더 이상 갚지 못하는 그런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대부분 아프리카의 우리가 저개발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우리가 지금 남유럽 국가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요소를 놓고 봤을 때 내수, 대외 수지 그리고 자체적인 재정 여력 모두 다 이제 사면 초과인 국가들인 것이고요. 근데 이런 국가들은 결국에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침체보다 더 심각한 이제 상황이 이뤄지겠죠. 근데 다만 이 국가들의 경제 규모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경제에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작은 편이고 그 외에 이런 재정 여력이라든지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과 중국 G2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국가들은 완만한 침체 이후에 혹은 이제 완만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고 그 외에 이제 제조업 수출에 민감한 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일본은 일본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글로벌 경제 규모 거래가 일단 교육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약간은 이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침체의 그 보폭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에 미칠 영향은 뭐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네. 건 거죠. G2가 오히려 영향이 네. 더 크다라는 네. 쪽으로 저희가 좀 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바탕으로 주요국들의 경기 수준이나 반등 계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 사태. 미중의 갈등으로 경제 블록화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역 환경이 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주요국들의 현 경기 수준 어떤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이라든가 일본, 미국, 영국 등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권역별로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원자재 공급 자체가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원자재가 내국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되거나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경기가 확연하게 차별화가 됩니다. 지금 블록을 표현하자면 중국 쪽에 서서 어느 정도 러시아하고 원유 거래를 하는 그런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도에 경제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 경기가 오히려 이제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한쪽,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오히려 원유에 대해서 의존도가 있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다변화하고 원유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을 좀 갖춰 나갔다고는 하지만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그 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으면서 그 국가들은 경제가 아직도 다운사이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폭은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이 흐름들은 확연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이제 우리 서방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더 많이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역시 우리가 과거의 위기를 겪었을 때처럼 총체적 위기에서 모두 다 한꺼번에 안 좋아지는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인위적으로 블록이 형성이 되면서 이 국가들, 이 국가들끼리만 이제 거래를 한다, 교역을 한다, 이런 이제 컨셉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다. 디커플링과 양극화의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교역 둔화는 결국 앞서 말씀하신 한국과 같은 수출국에게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뭐 한국, 중국 등 수출국들과 미국 교역 둔화로 인한 영향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블록화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 시대에 우리가 더 이제 2000년 초중반을 보시면은 세계화다, 그 다음에 글로벌 교역, 이제 다변화, 뭐 이런 이제 키워드가 핵심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교역을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인 어떤 그 컨셉 자체가 맞지 않으면은 필요하더라도 사지 않고 필요하더라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인위적으로 국가들이 이제 군집화돼 있고 군집화된 내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행태나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는 국가들에게만 서로 교역을 하는 그래서 수입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사실 금리의 리스크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도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리스키해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중국과 어느 정도 궤적을 좀 달리하는 좀 멀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수출 관련되는 수출 자체가 급격하게 빠르게 회복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오히려 작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중국 대중 수출 자체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은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친숙도가 좀 떨어진과 동시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리스크들까지 다 지금 감안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수출 감소는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상당히 어려운 이제 위험한 요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좀 확인했는데요.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캐나다가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흐름이 글로벌 주요국 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G7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추측을 하게 됐던 네.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번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혹은 금리 인상이 이제는 끝이다, 여기까지가 끝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분위기의 문제인 것이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영국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아직도 9%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2%대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려면은 금리 인상을 좀 더 가속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캐나다가 이렇게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터미널 레이트를 정했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출한 것은 자국이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 자체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서 인플레를 잡는 것보다 앞으로는 금리를 더 올림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경제 피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모든 국가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50pp 정도는 더 올려놓고 1년 정도는 멈춰 있어도 충분히 소비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 버틸 만한 그런 체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신 네.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경기 침체가 정말 현실화될지에 대해서 마켓 리더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KB금융지주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